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더 멋진 인터내셔널 그룹 유키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드디어.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만나니까 알렉산더 씨하고 와 케미씨 뭔가 멋진데요? 그쵸 그쵸. 네. 정장 입으니까 남자 같죠 이제. 진짜 남자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닌가? 네. 아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유키스가 이번에 미니 앨범 브레이크 타임으로 컴백했는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 네 번째 미니 앨범 브레이크 타임은요. 저희 그동안의 모습을 깨고 더 멋진 유키스로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타이틀곡이 시끄러입니다. 시끄러. 네, 좀 더 다낭적인 모습으로 남성적인 카리스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많이 기대, 많은 기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진아 씨, 네. 이번 주 기억나요? 시끄러. 아, 그 0.2춤 뭐예요? 정말. 약속했잖아요. 다 같이 올 거잖아요. 아, 오늘은 6명 다 있으니까요. 네. 아, 제대로. 제대로 아, 7명인데, 네, 오늘 지금 동훈 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6명 지금 그 시끄러워 그 안무 춤 보인다.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네. 그러죠. 살짝만. 네. 5, 6, 7, 8. 시끄러! 하! 거기까지만 많이 하려고 했어요. 우와! 진짜 멋진데요? 네. 왜 그냥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잔소리 춤이라고. 아, 진짜. 이게 잔소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맞아요. 센스 춤인데요? 감사합니다. 와우. 아, 근데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 이 과감한 뮤직비디오 봤어요, 제가. 어떤 과감한 게 좋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무슨 에피소드, 나 무슨 해피닝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침을 흘리면서 얘기하세요. 아, 그 왜냐면 그 여자도 그랬지만 아니 그 여자도 그랬지만 아,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요. 네, 기석이가 옷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네. 근데 저희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은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분이랑 같이 찍었는데 처음 예, 아, 그런데 되게 어색했어요, 저희 멤버들이. 근데 에이, 그 무슨 어색하긴요. 그 중에 어떤 멤버가 제일 안 어색했어요? 너요. 어? 아니에요. 누구죠? 아, 누구죠? 전 알 것 같아요. 누구야? 쳐다보시나? 수현이 형! 완전 너 진짜! 아, 그쵸, 그쵸! 아니, 자연스러운 형이 왜 그랬는데? 수현이 형 그냥 일상일 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일상인데요, 그냥. 아니, 뭔가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여유있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 그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냥 무슨 막 아이가 무슨 어른이 된 느낌? 무슨, 오~ 네. 좋아. 그래서 네. 저희 뮤직비디오가 19세잖아요. 19세 금지. 아, 그럼 동호는. 아, 동호는 못 봤어요. 동호가 못 봤어요. 동호 동호 다 보더라고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클린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더 멋있게 네, 근데 뭐 팬들을 위해서면 뭐 다 팬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진짜? 이제 이번에 노출을 했는데 기석분도 많은 노출을 할 거예요. 네. 어디까지 멋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요 위에 멋있었고요. 두 번째 세트장에서 찍을 때는 아, 세트장에서 너무 잘했어요. 오! 여러분, 아, 아, 등만 살짝 보여요. 아, 네. 첫 번째는 약간 살짝 노출. 두 번째 때 많이. 근데 보였어요. 이게 찍기 전에 계속 운동하더라고요. 그죠. 캐나몬 같은 경우도 이제 복근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되게 팬 여러분들이나 되게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다고. 아. 어떻게 그런 이쁘장한 얼굴에서 갑자기 복근이 빡 나오냐고. 네, 뭐 만든 거 아니냐고 말이 많았어요. 아니, 몰래 좀 운동했고. 팬분들 위해서 좀 변신하려고 네, 이번에 남자로 보여달래요. 보여달래요. 안 돼요. 이제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쉬운 남자 아니에요. 아, 역시. 네. 여기 근데 보니까 인터내셔널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있지 않아요? 네. 네. 저랑 수현이 형이 MC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기범이가 좀 MC를 보고. 아, 진짜요? 아, 저희 영화가 좀 보기 때문에. 영화도 되고 뭐. 아, 한번 들려주세요. 잠깐, 수현 씨, 김원 씨 영어 잘해요? 네, 영어로 그럼 저희가 좀 진행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MC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보세요. 어, oh, we MC? 예. Yeah. Yeah. Oh, 저는 케빈이랑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Alright, do you like kimchi and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 believe I can fly. Oh, thank you, California.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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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한번.
진짜들. Hello everyone, my name is Eli from Your Kids. And we're at the MMA with Gina Nuna. Yes, wow. We're back to 시끄러. Be quiet. Wow. Wow. 한국말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막 우리 키스미한 여러분한테 좀 한 마디 해야죠. 그래, 우리 여기 있는 키스미 여러분들, 해외에 바쁘신 키스미 네. 여러분들. 네. 네, 우선 현장에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TV로 보고 계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유키즈 저번에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도움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더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그리고 알렉산더 씨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Okay, so International Kiss Me,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we try our best, and we hope to visit all of your countries one day, all together with You Kiss. Thank you. 네, 지훈. Wow. 네. 네, 저희 You Kiss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먼저 섹시한 댄스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해내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Let's take a look.